초청 누구나 비밀 있다. 두 번째 코너에 힘이 확 나요. 예. 예. 아우, 좋네요. 자, 어떤 코너인지, 예. 예. 정말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분발해야 할. 손정훈님. 예. 부탁드릴게요. 네. 익명요청 누구나 비밀은 있다는요. 네.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재연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해드리는 아주 재밌는 그렇죠. 코너입니다. 오. 사실 지난주에 MC박의 예. 그 상담 정말 예. 많은 분들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담이다. 네. 어? 정말 역시 하찮은 형답다라는 엄청난 댓글이 게시판을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네. 댓글에 대해서 지금 심장이 어떠십니까 지금? 아 질질 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단칼에 해결해 드려요 저는. 단칼에. 예. 아. 저는 여자도 말이죠 단칼에 해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말한 거 아니에요? 질질 끄신다고. 자, 첫 번째 예. 사연입니다. 부산에서 박군이 보내주셨습니다. 박군. 익명을 요청하셨네요. 네네. 제 여자친구는 현영 씨처럼 미모와 지성을 아. 겸비한 그야말로 완벽한 예. 여자입니다. 네. 그런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래요. 바로 입냄새가 너무 심해요. 입냄새. 키스는커녕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차는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모와 지성을 네. 가지고 있는데 입냄새가 난다? 네네. 그럼 키스할 때 딴 생각 해! 딴 생각 한다고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스. 김장우 씨, 요 네.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중독이죠. 독중독? 네? 독은 독으로 다스려라. 아~ 같은. 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삼겹살을 먹다 우연히 제가 본의 아니게 키스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삼겹살 먹다 말이야. 아, 예.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해봤지? 경험이 있다. 해봤지? 난 소고기. 예, 그래요. 삼겹살 냄새 더 나. 마늘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서로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독중독으로 이렇게 치는 역할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괜찮더라고요. 코가 마취가 되죠. 네, 하여튼 괜찮더라고요. 키스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키스를 해야 되나요? 맞아, 뭐 얘기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머리 떨어져서 저 안 하고 오래 살았어요. 이윤석 씨, 예. 입냄새에 좋은 뭔가 약초나 약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강 같은 게 괜찮을 거예요, 아마 생강. 생강이요? 냄새 더 나잖아요. 네, 두 번째 예. 비밀 사연 있어요. 반포에서 한모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남편의 회사 부장님이 저희 네?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대요. 근데 사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가는데 꼭 지갑을 안 가지고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알며. 도대체 그때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럼 장을 보지 말고 채소를 재배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손도 재배해야죠. 재배해서 먹어야 어떡합니까? 나도 어려워서 재배해서 먹는다. 유기농. 예? 돼지 키우고, 예, 콩 심고. 아파트에서. 그러면 아파트에서. 갈치 양식하고. 예. 야. 야. 하찮은 형의 대답이니까 예. 너무 참고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에서 영군이 예. 보내주셨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돼야 여친 앞에서 감기를 껴도 되는 건가요? 연애 시절 첫 방귀는 언제 끼워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언제 첫 방귀를 열어야 되는지. 예, 연애 시절. 모를 수도 있죠. 이 가스 배출. 이거 정말 심각한 고민이실 겁니다. 예, 그거 쭉쭉 참다간 말이죠. 아, 장 나갑니다. 그냥 쏘아! 저는 진짜 예. 궁금해요. 네. 이런 경우에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귀 끼는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야, 그거 말도 안 되죠. 네? 말이 안 된다고요? 네? 당연하죠. 저는 남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식상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좀 신비감을 남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다 하면은 그게 남자 여자가 무너지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고의적이 아니라 예. 와이프가 들어와서 예. 무거운 상다리 이렇게 들고 나가려는 순간 방심해가지고 쩌다 웃음 나온 거예요. 그럴 때가 바로 억지 웃음 한번 하면서 서로 웃는 거예요. 아. 뽕! 그럼 남자는 옆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건 참을 수 있다. 아니면 그럼 그때 시아버지 계시면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요? 예. 시아버지 다섯 번째 예, 예, 그냥 가족끼리 한번 웃는 거죠. 그거는 막 얼굴 빨개지면 괜찮은데 그럼 이 박사님은 어때요? 예. 글쎄 제 생각에도 예. 약간의 그 이성적인 매력을 유지하려면은 예. 너무 대놓고
내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애 시절에는 좀 삼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진짜? 일단 애가 생기면 이제 뭐 방귀 꼈다고 헤어질 순 없잖아요. 네. 네 분 중에서 이제 생방송 뉴스 하시다 보면 속이 거북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정자사 하다 보면은 예. 장애 막 꼬인단 말이에요. 어, 있죠. 좀 겪어본 에피소드 예. 이런 게 있는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돼요, 어, 괜찮아요. 돼요, 돼요. 뉴스 24를 진행했던 시절이에요. 예, 예. 그 제가 이 왼쪽에 앉고 제 남자 앵커께서 오른쪽에 네. 앉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표정 진짜. 오, 좋아, 지금. 어, 되게 잘하신다, 제 근데 이게 각도가 살아있는 45도. 지금 제가 보니까 본인이 한 거야, 본인. 예, 예. 부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아, 부장님이라고요? 자리가... 어, 대충 알겠네요 예, 예, 누구신지.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장님 뭐 의자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했어. 제가 왼쪽에 앉아 있으니까 배려하셔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제목은 노천각의 비애입니다. 노천각의 주인공이 선을 봤는데 저는 차버렸던 여자가 또 다시 선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김정우 씨 예 큐.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35살 난 미혼남입니다. 하찮은 형, 박명수 씨와 비슷한 처지인 노총각이죠. 그래요? 그렇다고? 박명수보다는 어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제 얼굴이 박명수 씨 같이 못생겼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대 때는 저 좋다는 여자들 소시지처럼 줄줄 엮을 수도 있을 만큼 인기남이었습니다. 좀 더 어눌하게. 하지만 노총각 딱지를 붙인 지금은 선을 보는 족족 차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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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살아있어.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빨래를 던지며 야! 너 왕가나에 나오는 치선이 같은 놈이야? 처선 야! 너 왕가나에 나오는 처선이 같은 놈이야? 너 뭐하는 놈이야? 어, 괜찮다. 어, 무슨 소리야 그게? 아이고 남자 구실 지대로 못하는 놈 아니냐고. 아니 좋은 대학 나왔겠다, 직장 좋겠다, 얼굴 나닮아서 잘생겼겠다. 어? 아니 왜 창가를 못 가? 이런 그지 코딱지 같은 놈아. 이게 네 고쟁이는 네가 빨아서 입어. 그래 좋아. 둘째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으로 전락한 점 결국 또다시 맞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쪽 아, 혹시 그때 저랑 맞선 보셨던 그분? 그렇지. 아, 와, 유기원님 아니에요. 진짜 몰라보니 확 달라졌네요. 아, 좀 삼삼해졌는데 사회 좀 들이댔구만. 그렇지. 아주, 아주 반죽을 다시 했구만. 오, 좋아, 좋아. 반죽 좋아. 아, 어쩐지 이름이 낯익다 했어요.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아, 멋있다. 성공! 그때나 지금이나 촌티는 여전하구만. 아 근데 아직까지 혼자 자세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주변에서 그냥 놔둘 리가 없는데 진짜 웃긴다. 떠나이지 자식아 나이 먹었는데 주변에서 거듭다나 보겠냐 너. 아유 아. 지금 나 진짜 이거 영화 한 분 같아. 어머 부끄럽게. 근데 그쪽은 왜 아직 혼자세요? 네가 눈이 머리 꼭대기 붙어있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으이그 진짜 같아요 두 번째. 아이 제가 좋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할 틈이 없었네요. 사보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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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다시 만난 건 우리 인연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 나이면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무릎 꿇어라 해? 좋아. 영화 분 맞아. 어허? 그렇게 되나요? 하긴 진정한 인연이란 건 따로 있다니까요. 치, 너 내일 모레면 마흔이지? 콧대 그만 세우고 눈 깔아라 해. 응? 좋아 좋아. 오 연기 좋네요. 제가 나이는 좀 있지만 외모 확보할 직장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다고 자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 그때처럼 그녀를 한 방에 차버리고 싶었지만 문제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괜찮다는 겁니다. 손에서 다시 만나 옛날 맞선녀 제 자존심을 숙이지 않고 한 번에 확
케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니? 뭐 까불어 이렇게. 웃기잖아요. 아,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어, 이해하셨어요. 다 같이. 자 그러면 예. 이 내용대로 제가 좀 예. 상담을 좀 해야 될 텐데 네. 이윤석 씨는 저 뭐 저랑 그러지 마셨지만 선을 좀 많이 보셨죠? 선은 많이 봤죠. 예. 어떠셨어요? 최근에 언제쯤 보셨어요? 최근에도 뭐 한 한 달 전쯤. 오 진짜? 따끈따끈하다. 오 진짜? 예. 선 보면 보통 무슨 말 하면서 봐요? 좋은 말 하죠. 연예인 생활 하다 보니까 뭐 누구는 어때요? 뭐 누구는 어때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시간 다 지나가고 그렇죠. 예. 거기다 뭐 서경석 어때요? 뭐 이런 예, 경석이랑 진짜 친해. 아까 물어본 거 있잖아요. 진짜 약골이에요? 공부가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제목이 뭐예요? 뭐 예. 공부가 좋아요? 뭐. 아, 그런 걸 실제로 물어보세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정작 내밀한 얘기는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연예인들의 비애예요, 그게. 아, 그래요? 예. 결혼 때문에 부모님께 들었던 가장 센 잔소리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어머님이 돌려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번에 가족회의 하는데 결혼하라고 예전에 그래갖고 알았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미안했나 봐요 좀. 그랬더니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아.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해서 진짜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럼 제가 손주만 받아들이면 되냐고. 어머 결혼은 안 하고? 네. 아 싱글 대기처럼. 네, 그 애만 그렇게 예. 완전 분위기 싸해지면서 예. 가족 모임 완전 망쳤고. 예, 네. 망칠 짓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유머로 한 건데 예. 유머로 한 건데 그렇게 된 예고요. 가장 결혼하고 싶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예. 공연 끝나고가 제일. 예. 공연 끝나고 허탈할 때. 많은 관객들 앞에 있다가. 술 먹는 게 싫어요 공연 끝나고. 그리고 쫑파티 가는 것도 싫고. 예. 그러면 집에 가면 예. 그 처한테 야 너 오늘 멋있지 않았냐 그러고. 멋있었어. 멋있었으면 뭐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소주 한 잔하고 둘이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얘기하고. 그런 걸 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죽였다고. 그지? 아, 아까 죽이지 않았냐. 그래서 막 예. 그러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슬플 때보다 기쁠 때. 기쁠 때 함께 나누고 예.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 아나운서 분들은 어떠세요? 그 앞으로 이제 결혼들을 하실 텐데 본인들 어떤 이상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그렇죠. 그런 거 짚고 가는 게 좋죠.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상형. 결혼 이상형 어떠세요? 그럼 현장 아나운서는 손이 정갈한 사람이 좋아요. 그럼 다른 건 다 하찮은데 손만 정갈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고민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손이 정갈하신 분을 보면 아까 손이 이렇게 전갈처럼 생긴 거예요? 손이 스콜피오한 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손이 전갈이야 그래서 식사하세요? 은근히 중독된다.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갈처럼. 근데 어떤 손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갈하다는 게 한번 보시고 우리 김장훈 씨도 손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정경돈 씨는 손이 참 촌스러워요. 왜 손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일테면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런 손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무언가 성실함이 묻어나는 손. 그런 손이 좋아요. 장인의 손. 현지 씨는? 저요? 예. 네. 전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좋거든요. 요즘에는 그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누구? 예전에 비해서. 예예. 그 박진혁 씨 정말 좋더라고요. 박진혁 씨 멋있죠. 그런 분들, 카리스마 있는 분들. 문지혜 아나운서. 예, 문지혜 아나운서. 저도 뭐 사실 직업이나 외모나 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뭔가 본인이 미쳐있는 일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정. 네. 열정을 가진 남자. 네. 손정은 아나운서는? 네, 저는 예. 꼭 있었으면 좋겠는 거. 네. 여자친구한테 정말 다정다감하고 잘해준 그런 사람. 따뜻한 마음. 네. 그리고 용서 안 되는 거. 용서 안 되는 거. 네. 어깨 좁은 거. 저 몸은 봐요, 저는. 그럼 신정환 씨 같은 분. 옆에 있잖아요, 방금. 아니, 어깨 좁은 걸 용서가 안 된다고요. 나 어깨 안 좁아요. 머리가 클 뿐이에요. 아니, 박명수 씨는요? 박명수 씨 어깨는 좁은 어깨가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의자가 축 꺼져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저는. 만나보세요. 괜찮아요. 네. 참 괜찮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잠깐 못 갑니다. 예.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들어가서 예, 남자로서 기사도의 정신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여자를 넘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어야죠, 뭐.
이 박사님은 어때요? 최근에 손을 보셨는데 이 박사님. 예. 아, 제 경험에 의하면 아, 선 봐서는 어렵고요. 주위에서 찾으세요. 여자나 예, 제가 일하는 곳이나 네. 근처에서 찾는 게 더 빠르지. 이분은 관둬야 돼요. 그럼 이분하고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좀 인연이 억지로 맺어지는 느낌이다. 글쎄 근데 본인이 네. 뭐 너무나 좋다면 예, 예. 그렇다면은 감동을 줘야죠 여자분한테. 제가 아까 뭐 잠깐 박명수 씨도 얘기했지만 예. 예전에 이제 그 목포 쪽에 계신 분하고 이제 제가 좀 친하게 지낼 때 아,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네. 목포에 계신 아나운서 아니 근데 이거 사무실이잖아요. 아 예. 사무실. 아유,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3.5인데 3.5 그 당시 그게 언제 쪽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예. 아니 예전에 예. 좀 알려주고 그래, 아니 이제 그 저희 모르고 들으니까 너무 아니 그 예전에 예. 옛날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5, 6년 전에 좋아했던 분이 계신데 예. 그쪽에 계신 아나운서 분이셨어요. 이 목포에 예. 먼저 이 남자분의 마음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 여자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찾잖아요. 찾는데 지금 이제 조금 얼굴이나 그런 것들이 나아졌다고 해서 지금 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성분을 괜찮게 좋게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당신의 본모습 본 것 같다. 예.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렇죠. 바로 가는 거죠. 뭐 시원하게. 예. 네, 그렇죠. 좋은 방법. 네, 알바지 하나 탁 시원하게 껴주면서.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얘기하고 퇴장하셔도 후회는 없잖아요.